하지만 범인으로 몰려 실형을 살다 죽은 이수정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. 우린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야. 가능성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법대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. 법을 지키려고 이러는 겁니다. 사람을 죽인 진범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. 진범을 잡고 싶습니다.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진범을 밝힐 수 있어? 자신 있나? 네. 쉽진 않겠지만 내가 담당 판사를 한번 설득해보지. 사무실에서 기다려. 아, 나 이 꼴통 진짜. 여보세요? 장민석입니다. 아, 장 변호사님. 아니,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? 예? 작년 보이스 콘서트 때 입었던 스텝복이요? 예.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. 작년 콘서트 때 물건들은 아직 비품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. 동부지검 정우진 검사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답니다. 보이스 콘서트 때 스텝복을 찾고 있다던데 아직도 보관 중입니까? 콘서트 때 스텝복이요? 이쯤 어디 있었는데? 어? 없어졌네? 어디 갔지? 아, 이상하네.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. 없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. 없애기 전에 찾아야 돼요. 이거 최 형사님 아니세요?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하, 왜 이러세요? 이건 우리 사무실 물건입니다. 비켜요. 여자 누구야? 비키라고요! 비키란 말 안 들려? 어? 아, 괜찮아.
손이 야 다음.